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150페이지 양가로 7번 수요 독점 조건과 완전 경쟁 모형의 적절성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만약 근로자 이동이 비용이 된다는 사실을 수요 독점 조건이 전형적인 노동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완전 경쟁 모형이 관련이 없거나 또는 그렇지게 쉽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실제로 완전 경쟁 모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증거에 모순되는 예측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특히 장기에 이 모형이 관련이 없다고 믿기는 어렵다. 153페이지에 물론 완전 경쟁 모형과 수요 독점 모형의 주요 차이는 근로자의 이동 비용에 관한 가정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고려할 때 비용 이동이 장기간에 걸쳐보다는 단기간에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알바니아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등록된 간호사가 자신과 가족을 사크라멘토로 이동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 마찬가지로 고용대행 기관에 정착하여 일하는 격리 담당 사무원은 가구산업에 비슷한 일자리를 찾는 뒤에 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짜증나거나 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어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또는 어느 산업에서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려 하는 최근 졸업자 또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가 일자리 제한을 받아 이동하는 데에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최근에 졸업자들 또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은 탐색하고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며 정착한 근로자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 않음. 여러 제한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제한에 앞서 어느 제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착된 관계로 따져볼 때 포기할 것이 훨씬 작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자리에 정착하였던 근로자들은 은퇴하고 어떤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또는 어떤 산업의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근로자들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설사 이동 비용이 단기에 존재할지라도 임금의 차이는 행운 덕택에 사라진다고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연구는 미국으로의 신규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숙련도를 가진 그룹에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중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들의 존재가 지역 간 임금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수요 독점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임금을 설정할 때 시장으로부터 너무 괴리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유치하여 보유하고 동료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를 부딪히기 때문이다. 11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주제임. 노벨상 수상자인 사무엘스는 그의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서술하였다. 단지 경쟁이 100%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이 영위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관해서 경쟁과 어느 정도의 독점력이 혼합된 상태인 것이 현재의 세계이다. 임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려는 기업은 곧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보다 그 근로자들이 조금 더 빨리 이직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동일한 질의 새로운 근로자 모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일자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업적과 생산성 하락이 현저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놓고 계속해서 뒤에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